하얏트 호텔이 유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냥 저기 강남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남산 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죠. 옛날에 이 호텔을 짓기 전에 이 자리가 특수부대의 자리였습니다. 저 밑에 가게 되면은 특수 요원들의 어떤 사무실이 있습니다.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도 않지만 간판만 붙어 있습니다. 이 자리가 옛날에 HID 그 사령부였던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는 특수 임무 공작원들 그 부대였죠. 울타리도 높았고, 그 당시는 여기가 군부대였지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부대였는지 잘 몰랐습니다. 다만 아는 것은 누구 집 아들이 북한 넘어갔다 왔대. 그런 소리를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그 부대 명칭도 이름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. 그러다가 언젠가 보니까는 그 부대가 다 철수하고 미라마 호텔 건축 부지라고 간판이 크게 써 있더라고요.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나니까는 미라마 호텔이 아니고 이렇게 하얏트 호텔이라는 이름을 해서 아파트가 아니고 이 호텔이 지어지게 되더라고요. 한남동 전경이 잘 내려다보이는 하얏트 호텔 그 주차장 쪽에서 뷰입니다. 제일 위에 IP 부티크 호텔. 저 멀리 한강교회. 한남 더힐 아파트. 여기 백인천 선수가 살았다는 힐탑 아파트. 가운데 한남 나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이고,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지금 건물들은 삼성가에서 움직이는 한 리움 미술관이 리움 뮤지엄 미술관이 되겠습니다. 한남동에는 대사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언뜻 저기 보이는 기가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기입니다. 자, 아제르바이잔에서 2009년인가 세계 태권도 선수권 월드컵 대회할 때 감독으로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저 깃발이 낯설지 않고 생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 했나 보다 또. 이 길이 잘 정비되고 깨끗해 보이죠? 저 어렸을 때는 이 길이 골목길이었고, 여기도 판자촌이 많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삼성 리움이 자리하고 있어갖고, 뭐, 럭셔리하죠? 모든 분위기가. 조거품들도 그렇고, 삼성 리움 그 분위기입니다. 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저 저택이 고 이건희 회장님의 댁입니다. 좀 오래 살고 삼성을 좀더 리드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지금 이재용 부회장께서도 잘 이끌고 있지만 좀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. 참, 인명은 재천이라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
아, 여기 담쟁이 덩굴도 이제 싹 지었네요. 이 담쟁이 며칠 전만 해도 이 담쟁이 덩굴이 그냥 아름다웠었는데,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찍어둘 걸. 앞에 보이는 건물이 HID 유족 동지의 건물입니다. 저 건물이 옛날에는 한남 2동 동사무소였습니다. 2층에는 예비군 사무실이었고요. 한남동이 1동, 2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. 옛날에 인구가 많을 때는. 지금은 한남동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, 저 하얏트 호텔 자리가 옛날에 HID 사령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HID 유족 동지라는 저 건물 모습이 하얗게 보입니다만, 문은 닫혀 있습니다. 아마도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것, 구국의 이념,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애국심, 가장 강한 그런 부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. 또 한 가지는 제가 HID 그 요원이었던 한 분의 따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. 가보니까는 목발 짚고 오시고 부상한 당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 끈끈한 그 HID 그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기도 했었습니다.